네, 800m도 조치범 씨에서 발전된 시범 최고령 자리고성자, 최연장 자리고성자,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 종족은 자연스레 관심 받아요. 하지만 최다 종족은 정말 눈에 띄게 튀어야 관심 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아직도 알아요. 네, 그럼요. 예, 테란들이 그동안 서울 컸던 게 뭡니까? 좀 해도 버툭하고 양산형이니 뭐니 이런 소리밖에 못듣고 제일 잘해! 내용 구중에서 제일 잘해! 맞습니다. 제일 커야 됩니다! 그럼요! 자, 손찬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손찬아! 손찬아 본인의 캐리어를 만들어가는 그 제대로 된 출발점은 에버타이그 2008이에요!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영민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신세 프로도스의 박영민. 이에 맞서는 손찬웅 선수, 이것입니다. 노란색. 역도 안드로메다하고 같은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처럼 네, 대규모 힘싸움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요. 그쵸, 뭐, 그, 네. 아, 누군가 했습니다, 진짜. 네. 본인도 그림 실패라고 인정하셨어요. 저렇게 해놓고 당당히 미중년이라고 써놨네요. 아, 멀리도 오셨네요. 그리고 김태형에서는 아직 중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죠. 네. 아, 저도, 그렇고, 뭐, 저희는 뭐 한 살 차입니다만은. 그러면? 네, 어미연도 뭐 우리 저도 어르신들 많이 계실래. 그럼요, 저도 아직 그 청년이죠. 네. 자, 이제 정찰 이제 프로브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노란색이면 손찬웅이에요. 네, 뭐 특히 그 박영민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초반부터 뭐 빌드가 됐든 전략이 됐든. 상대보다 좀 격차를 버리고 출발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략적 움직임까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손찬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기는 한 일단은 박영민 선수가 예, 개스가 빠르네요. 손찬웅 선수는 개스로 꽤 늦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 전 뭐 투파일런을 지었다는 것은 진럿을 뽑고 이제 예.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니, 예. 그래도 개스가 지금. 그래도 네, 그거를 감안을 해도 좀 늦어요, 손찬 선수. 네. 아,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예. 박영민 선수는 코어도 바로 들어갔고 네. 지금쯤은 그래도 질러 타기 좀 이게 확실히 박영민 선수는 네,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서 좀 앞서 나가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현재도. 네. 이게 뭐 그냥 짓는 것이나 어떤 작전이 있든지 간에 본진 보면 상대방한테 생각 많이 하게 만들어요, 박영민은. 적어도 찾기가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갖고 정찰이 되더라도 박영민 선수의 본진, 자기 본진에서 가까운 어딘가에다가 몰래 건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상대방 입장에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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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좀 더 다크네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들어가서 일단 사이버네틱 스코어의 업그레이드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박영민 선수는 노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선 예, 입구 잘 막아야죠. 그렇죠. 예, 정찰을 해서 안 됩니다. 네. 자, 질럿 하나 폭판에 서 있긴 합니다만 프로브까지 가면 이거 열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네, 일단 뭐 저 돌아오고 있는 게 보여줘야 돼요. 저거는 트릭일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돌렸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하여튼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는 거고. 네. 자, 원질로 만 프로브. 네. 문제는 저 코어 다듬기 전에 저 질럿 잡아내야죠. 네. 야, 이거 지금 미끼거든요, 미끼. 예, 손찬웅 선수가 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손찬웅 선수 본진도 예, 살짝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끝끝내 찾아갖고 한기 잡았는데 코 취소했나요 지금 혹시? 손 취소했죠. 아, 예.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까스 지금 예, 네. 손찬웅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을 수밖에. 다시. 아니, 근데 근데 이거는 타이밍에 따라서 네. 되게 일찍
저 뭐야 상원협을 돌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아, 문제는 이게 큽니다. 야, 프로 원질러 완프로브를 아니 여기다 아니 테플러 카이브를 몰래 건물 진을 네. 9시 안 짓고 여기다 지었나요? 야, 근데 아, 질럿을 잡아내고 나서 여기다 지어도 되겠다라고. 네. 박영민 선수가. 야, 그 프로브를 하나 안 쓰고 감춰놨다가 정찬한 손찬한 선수. 아, 네. 와, 이제 알았어요. 의도를 네. 알았어요. 뭐 네. 이렇게 되면은 다크는 그냥 시간 버는 용으로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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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드라마 같은 데 서진 나오는 반전급인데요, 이거. 네. 네. 막판 반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반에. 네. 자, 그렇게 평균적으로 전진벨트 시즌 선수로 계속 네. 상대편 쪽으로 보내요. 뭐 저것이 들켰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짜온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다크를 쓰게 되면 멀티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옵션을 준비를 하고요. 다크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 옵션 싸워 나오는 게 나아요. 이건 뭐 어차피 가봐야. 아니, 말고, 예, 다크템플러 함께한테 그냥, 예, 눈먼 공격 계속 당하면 어쨌거나 다크템플러 오는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예, 의도였던 걸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자, 이제 옵저버 턴은 완성이 됐고, 이제 옵저버 찍었습니다. 참, 이럴 때는 뭐, 상성만을 본다면 역다크가 참 좋긴 한데, 지금 현재 뭐 그런 단계까지 준비하기는 뭐 어려움이 있고요. 네. 저 드래곤 안으로 쑥 집어넣어야죠. 네, 힘 빠진 드래곤은. 네, 뭐 옵저버가 워낙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네,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풀업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끝내 욕심부리다 죽어버렸어요. 네. 네. HP 5에 실드 1 남았었죠. 야, 그래도 살았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는 가운데 확장 양 선수 모두 넥서스는 이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영민은요. 네. 네. 멀티 자체는 박영민 선수가 빨랐고 그리고 대신 그 손찬 선수가 시도하는 거는 게스 멀티라는 거. 네, 문제는 지금 들어 옵저버가 없거든요. 빠졌는데 아, 그냥 뭐 또 눌렀으니까 옵저버 보낸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이게 운이 잘 맞으면은 옵저버 얻는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손찬호 선수가 입구를 잘 막고 있네요. 네. 아,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방책을 썼는데 그냥 뭐 어이없을 수도 있는 데 네.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정찰을 그렇게 막았는데 나 노출됐고요. 이럴 때 지금 손찬호 선수가 글쎄요. 예, 지금 뭐 리버 쪽보다는 자신도 역시 그 템플 어카이브 쪽을 빠르게 올려서 셔틀 생산해서 다크를 드랍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자, 모두 아래쪽을 내려왔습니다만 쉽게 교전하게 나눴습니다. 양 선수 네. 모두.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박영민 선수는 예, 하이템플러 추가 때 글쎄요, 공격 들어가서 뭔가 좀 앞마당 쪽에 타격 주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멀티 하나 더 빨리 가져가네요, 지금. 네. 자, 옵저버 상대편의 본진과 뭐 앞마당 확인한 다음에 손찬호는 어떤 판단을 할지. 자, 넥서스 세계를 맞춰줍니까? 아니면, 자, 템플러 아카비 거의 완성됐고요. 뭐, 어쨌건 뭐 두 선수 모두, 일단 초반에 노림수는 박영민 선수 쪽이 먼저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만 손찬 선수가 잘 막아낸 그림이고 예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인 성향은 양 선수 모두 견제 플레이도 좋아하면서 왕창 모으고 조합해갖고 크게 싸워주는 이런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뭐 선수들이 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력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지금 셔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건데 네. 박영민 선수가 템플러 테크가 좀 빨랐기 때문에 네, 하이템플러 같은 거 드랍해준다면 좋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모습들은 전부 다 확인되니까 옵저버는 그때그때 떨궈줘야 돼요. 예, 예. 저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 큽니다. 네, 내 옵저버로 상대 옵저버 발견했을 때는 꼭꼭 네, 제거를 해주는 그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저런 거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반대로 네. 이제 손찬웅이 다크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견제 플레이가 성과를 거두냐가 핵심입니다. 네, 지금 다크가 가기에 좋고 오히려 지금 다크만 가기보다는 뭐
아, 다 그만가네요, 일단. 예, 본진 크기가 워낙 넓어가지고, 예, 서로 간에 특히나 가로방향으로 상호 간 배치가 되었을 때 드랍 플레이 해주기 되게 좋죠. 조금만 날아가면 되거든요. 자, 근처까지는 옵저버스 치겠습니다. 아, 아주 간격이. 예, 아슬아슬한데. 딱 붙여갖고죠, 예. 손찬웅이. 자, 손찬웅이 뭐 손견제. 아, 견제 플레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나가 있죠? 봤어요. 못 봤습니다. 자, 뒤쪽에, 본진 쪽에 계속 전진 배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흔들어질 네. 수 있거든요. 캐논은 지금 건설 중! 예, 예, 캐논에 얻어 맞으면서. 네. 예. 캐논 만들어지는 거 보면. 얻어 맞으면서 일꾼 잡는데. 아, 네, 이거. 고, 예. 일꾼 잡아서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4km까지 그러면 캐논 깨고요. 아, 야, 이거 박영민 선수 예. 위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 아, 불 많이 뜯었어요. 예, 피해 신비하게 입은 겁니다. 아주. 예. 그 캐논도 깨진 거거든요, 지금. 요건 3킬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앞마당까지 합쳐서 일꾼을 9기를 잡았다는 거. 다템 두 개가 네. 아, 굉장히 크고요. 이거. 근데 박영민 선수 좀 어? 생산해서 자신도 좀 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아, 행여라도 이거 포지 날라가고 네.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자, 그래, 맞으면서 한 번 더 떨었어요. 야, 프로바니까 추가적으로 잡고. 이거 박영민 제대로 봤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지금. 죽기 전에 또 일꾼 하나 잡았기 때문에 10킬 한 겁니다. 10킬. 그럼요. 예, 네, 일꾼 10킬에 캐논 하나, 포지 하나. 네. 이건 야, 이거 미네랄만 해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멀티가 좀 늦게 돌아간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손찬호 선수는 확실히 승기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가던 캐논을 깨버렸습니다. 야, 작전에 많은 사진을 줬어, 손찬호. 지금 뭐 인구수만 보더라도 미세하게 지금 손찬호 선수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포지, 업그레이드하고 있던 포지가 파괴된 것도 그럼요. 심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던 거 네, 파괴되면은 그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거 회수가 되긴 됩니다만 아, 시간이 계속 지켜지잖아요. 손찬호 돌리겠거든요, 포지를. 그렇죠. 기본도 야, 그렇고. 예, 지상 유닛에 어차피 힘싸움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죠. 네. 아, 그, 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 테스트를 예, 몇 년 전에 해봤었는데 생산 예약 걸어놨던 거 건물 파괴되면 그 예약 비용은 다 수거가 되긴 되는데 업그레이드든가 그 리서치든가는 수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자, 이제 박영민 선수 나왔습니다, 먼저. 손찬웅도 뭐 하이템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 저 다템 하나 쫓아서 깊숙이 갑니다, 지금. 손찬웅. 박영민이 코앞까지 왔거든요. 야, 진짜. 근데 쟤는 진짜 잘못했네요. 근데 변수 지금 싸우면 손찬웅 선수 힘든 게 하이템 플로가 있거든요, 박영민. 네. 하이템 플로! 아, 근데 서로 좀 이동하는 중간 싸우기 때문에 포메이션은. 하이템 플로 마지막 이거! 자, 템플로 싸움이죠, 템플로 싸움. 폭판에. 손찬웅 하이템 플로 못 쓰고 있어요. 손찬웅 하이템 플로 못 쓰고 있어요. 어, 지휘가 쉽게 많이 당했고요. 야, 근데 드라군에 드라군사가 막고 여기 손찬은 근처에요. 뒤에 드라군이 아, 질러서 아카니 질러서 호출됩니다. 그렇죠. 이 애초에 박영민 선수가 테크트릭 쪽을 선택을 하면서 약간 더 가난하게 플레이를 한 것도 감안을 해야겠고 일꾼 피해를 입었던 것도 감안을 해야겠고 기본적으로 손찬호 선수가 병력이 많았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영로치 갑니까? 아, 잠시 세기 지금 전투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인구수가 지금 뭐 90대 109 정도 되는데 예. 아, 이거 참 근데 그 박영민 선수 아까 그 다템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3시 쪽에 저 아, 없네요. 네. 하이템 플러인데요,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스톰이라도. 근데, 아, 전투 체력 많이, 전투 체력 많이 빠졌어! 하이템 플러 못 내셨습니다. 아, 드라군이 쏘고. 아, 캐논 두 개 너무 맞았어요. 예, 그니까 이, 그, 언덕 아래쪽에 있는 캐논 하나까지만 봤었던 모양이죠. 네. 셔틀 잃고, 하이템 플러 잃고, 이거. 이제 박영민 선수, 이거 첫 그 다크. 예, 노출도 그렇고, 이거 잘 안 풀리는데요. 저 스톰이 만약에 이번에 손자를 통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아, 박영민이 교전에서 버티기가. 예, 예, 이거 인구수 차이도 이제, 예, 눈에 보이는 인구수 차이도 꽤 벌어졌고. 예. 이거. 아, 거기다가 하이템플로 이렇게 갖춰주고요. 예, 예. 지금 이 병력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그럼요.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가 합장, 아웃스 쪽으로만 들어가줘도 이 전투에서 손찬호 선수 이길 수 있거든요. 예, 예. 비슷하게만 싸워줘도 됩니다, 지금. 예, 기본 그 보병들, 질럿 드래곤 병력 자체도 손찬호 선수 많고. 자, 나오죠. 한번 붙여줍니다. 쌀을 써! 아, 하이템플로! 아, 사르트에 만들어 죽었습니다. 아, 박영민 선수 이거 매번 실수가 누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는 좀 지져보지 못하고 좀 죽었어요. 그러면 대략 상상 무리가 없, 하나밖에 네. 없고 지금 박영민은 지금 병력 조합이 안 좋아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 주먹 너무 안 좋습니다. 그 포메이션이요. 아, 금방 붙었네.
초대죠. 아, 이거 지금 예, 샘플러의 어떤 정확한 사용이 약간 부차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네. 병력에서 차이가 지금 꽤 확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진영에서 가까운 곳에 싸우고 있는데 병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 손자는 밀어내죠. 밀어내서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웃시를 갑니까? 아니면 앞마당치가 하이템 플러, 하이템 플러 위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이템 플러 스톱! 봉쟁, 하이템 플러 봉쟁했으면 안 되면 조치가 안 돼요! 아, 완전히 틀어맞고, 완전히 틀어맞고, 하이템 플러 조치면 안 돼요! 봉쟁했으면 안 돼요! 건물 병력은 틀어, 템플러는 언덕에 올라가 있어야죠, 예! 지금 뭐 스톱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만화가 이제 갓 나온 하이템 플러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웃시 동시 타격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질럿으로. 이렇게 되면은 굳이, 예, 멀티 쪽으로 질럿 달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네. 그냥 본진 쪽으로 쭉 들어가고, 네, 상대 본진의 질럿을 입성해버리는 네. 게 더 빠르게 지지를 받아내는 일이에요. 손찬호 선수, 이재성 선수의 목까지 더불어 출발 좋은데요. 네, 질럿 계속 갑니다. 아웃시는 이미 데미지를 먹고 있고요. 예, 네, 그 질럿 한기 딱 잡힌 다음에 구석에 숨겨뒀었던 네, 일꾼이 살금하니 올라갔고 네. 그렇죠. 템플러 업가이드 확인한 거 그게 제일 컸네요. 그럼요. 정상적으로 거기서 다템이 나와 나오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조기의 작전이 불타버렸으니까 그렇죠. 원래 좀 어려운 길을 갔었단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어떤 심리적인 좀 위축감을 느꼈을 테고 무엇보다 네. 손찬호 선수 이제 손견제 실력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견제 플레이가 손찬호 선수의 장기거든요. 네. 자, 김정희 의원이 그렇게 강조한 손견제 지금까지는 견제다운 견제가 별로 그렇죠. 없었는데 오늘 다템 두 기로 네. 이제 좀 적응해서 방송 경기에 자신의 실력 뽐내네요. 네. 아, 박영민 선수 오늘 뭐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해봤는데 시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예. 그러나 아직 뭐 박영민 선수는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김태경, 박성균 예, 아무리 강력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박영민 앞에서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뭐 2승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손창 선수 조진영 씨 그리고 뭐 프로리그에서 좋은 것 보이는데 내가 오늘 전적으로 짜릿하면서 유료한 재치가 돋보였거든요. 무엇보다도 솔직히 D조에서 손찬호 선수 4명의 선수 가운데 전력이 좀 약해 보이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그 우려를 깨버렸습니다. 네, 뭐 우승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박영민 선수 한번 수상하면서 많은 어떤 그 노련미를 쌓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막상 붙으니까 손찬호 이기네요.